이번 시간에는 문법 공부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영어 강사가 권하는 문법 이렇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되면 과거에 영어를 못했었던 선생님의 과거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저되었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영어를 못했던 내가 문법 마스터가 됐고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영어 강사가 됐는데 솔직한 나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은 충격받았던 일화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한양대 동기들이랑 어느 날 토익을 같이 보고 나오던 길에 그 친구들이 다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문법 어떻게 공부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런 얘기하더라. 야, 이론을 공부하래. 됐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래. 그리고 나서 채점하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채워보래.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래. 문제 많이 풀지 말고 이론을 공부 많이 하래. 나보고 너는 너무 문제만 푼대. 그래서 이론을 많이 공부하래. 그리고 문제 풀면서 채점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캐치하라고. 되셨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교재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 시제가 펼쳐졌으니까 우리 시제를 한번 해봅시다. 시제를 본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와 현재 시제 이렇게 많구나, 과거 많구나, 미래 많구나. 여러분 페이지로 이렇게 시제 공부하려고 치면 이게 한 화면에 담기나? 한 장, 두 장, 세 장.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줌을 이렇게 한번 해줄게. 잘 보이지? 이렇게 보일 것 같아.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 열 장, 열한 장, 열두 장, 열세 장, 열네 장. 여러분 열네 장 공부해야 여기 어추이먼 테스트라면 전체적인 페이지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다시 내가 시제를 공부를 할 건데 이론을 완벽하게 하고 문제를 푸는 데까지 걸리는 페이지가 약 29페이지 된다고. 29페이지. 지금 14장이었으니까 28페이지에다가 29페이지란 말이야. 되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잠깐 내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선생님 친구가 이론을 공부를 먼저 하래.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채점하라고. 근데 나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나는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론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됐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채점하면서 빈칸을 부족하는데 그 빈칸을 채우 부족한 빈칸을 채우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나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문제 풀 때 다 맞고 싶거든. 너무 답답했어. 잠깐만 우리 다시 책을 공부를 해볼게. 공부를 다 했다고 치자고. 여기 28페이지, 29페이지를 공부를 다 하고 문제를 풀 거야. 예를 들어 2번 봐봐. As a general rule, 스네이크는 뭐뭐뭐 했다. 무슨 문제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3번 last night, 지난밤에 뭐 너는 몇 번 띠리리인데 사실은 이론이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론이 머릿속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가 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떤 게 정답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됐지? 그러니까 정답을 봤어 내가. 근데 여기 보니까 as a general rule 이렇게 나오면 아 일반적인 사실이라서 현재를 쓰는 거구나. last night 아 과거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과거 되는 거구나. 이렇게 쭉 해설지를
먼저 공부를 한번 해봤다고. 너무 답답하니까. 되셨어? 그리고 해설지를 내가 거의 외우다시피 했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했냐면 이제 문제를 한번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25문제 있죠. 정답도 일단 기억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 근데 내 눈에 문제를 볼 때 뭐가 좋았냐면 2번 문제를 딱 보는데 as a general rule 이게 보이는 거지. 3번 문제를 푸는데 last night 이런 게 보이는 거지. 4번 문제 보니까 해설지에는 have you ever 이게 현재 완료의 단서다 라고 이 ever를 찍고 있더라고. 이런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런 게 이렇게 알고 이렇게 무슨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는 처음이었어. 11번도 그냥 봐봐. 여기 last night인데 여기도 last night 이렇게 있잖아. 아 이거 과거 시제가 있구나. 어? 과거가 있구나. 이런 게 어느 날부터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문제를 풀면서 이런 단서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해설지 공부하고 문제 풀면서 알게 됐어. 됐지? 그러고 나니까 이론이 궁금하기도 하더라. 이론을 딱 보니까 현재 시제 여기 현재 반복적인 동작, 습관, always, as usual, TTT인데 우리 아까 전에 as a rule 이건 없지. 그럼 잘 생각해 봐봐. 여기 이론에는 없는데 분명히 문제는 as a rule 나왔고 근데 그 as a rule은 정답이 있었고 됐지? 그래서 내가 요 빈 곳에다가 as a general rule 이런 거 이제 적어놓는단 말이야. 되셨어? 적으면서 선생님만의 공식을 이제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과거도 마찬가지야. 과거도 넘어가 보니까 와 진짜 많았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내 눈에 뭐가 보일까? last가 포함된 경우. 이거 진짜 시험 많이 나온 거 내가 알잖아. 됐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론부터 공부할 때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려고 정말 애를 썼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학습법이라 그러죠? 해설지 보고 문제 풀고 문제를 풀고 나서 이론으로 돌아오니까 사실은 이론이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더라.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정해져 있더라. 그래서 그 정해진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내가 형광펜을 치기 시작했단 말이야.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공식이 만들어지게 시작이 됐고 그 공식을 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 활동도 하고 있는 강사가 됐단 말이지. 됐죠? 오늘 길게 말하고 싶은 건 사실은 없어.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봐. 내 방식이 물론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치? 늘 말하지만 내 방법이 최고입니다. 이거는 아니야. 근데 이 방법은 내가 체득한 거잖아. 왜 그러냐면 이론을 백날 공부해도 이론이 머릿속에 없어. 그걸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반타작밖에 못해. 남은 반타작을 맨날 채점하면서 끼워 넣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이론을 봐도 몰라. 이게 너무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 나 개인적으로는. 됐죠? 그러면 만약에 너무 답답하다라면 매일마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채점을 먼저 하고 채점이 아니지. 해설지를 보면서 포인트가 뭐다? 그 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정답을 외우기 위함은 아니에요. 문제된 거에 어떤 포인트, 중요한 부분을 미리 한번 보자고. 문제 풀 때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진짜 보이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문제 풀고 나서 이론에다가 형광펜 치고 어디가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에 출제가 됐으면 나만의 공식을 만드는 거 충분히 가능하잖아. 되셨죠? 만약에 결론 내리면 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듣거나 그럼 인강과 학원은 거의 이론 쪽으로 이렇게 달릴 거잖아. 인강과 학원은 이론하고 문제도 풀고 채점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할 거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강과 개인학습을 병행한다면 개인이 공부할 때 이런 방향도 좋지만 너무 답답할 때는 거꾸로 가는 것도 나는 여러분들이 한번은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방법은 교육 이론 혹은 교육학에 근거하기보다는 선생님 개인의 어떤 경험, 영어를 못했었던 나의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교육적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봐. 그리고 에이 선생님 그거는 교육학에서 많이 멉니다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라고 봐. 그리고 선생님만의 방식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 근데 이 방법이 지금의 영어 강사 김신근을 만들어준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꼭 말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 어느 누군가는 문법이 이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 선생님 저도 그렇게 하니까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하던데요 라고 깨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되셨죠? 일단 강의 짧게 제작하려고 계획을 했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그리고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내가 제 댓글로 솔루션을 내려드릴게.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다라면 김영편이 홈페이지에다가 Q&A로 남기면 그곳에서 또 학업적인 질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 한번 해서 문법이 전보다는 조금 더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강사 김신근이었습니다.